춘천시장 선거는 정당 공천 과정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장 경선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고 이번 주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전직 시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는 다음 달 1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강원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춘천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춘천시장 경선 대상자로 이상민, 최성현, 한중일 예비후보 3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중앙당에 위임한 안건을 심사해 최종 3인 경선으로 압축한 겁니다. 세 후보 모두 전현직 시의원, 도의원 출신입니다. 모두가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건데 후보들은 각기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상민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노선 개편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 시내버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선에 대한 거는 저는 원상복구를 꼭 해야 된다. 과거에 타는 것으로 그 94개 노선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어르신네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최성현 후보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우며 첨단 기업 클러스터 조성과 춘천 관광도시공사 신설,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도시 완성 등을 역점 추진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원도 제1공약인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수부도시 춘천의 리더십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춘천시장 최성현이 춘천 성공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최성현이 약속하는 춘천은 새롭게 도약하는 강소도시입니다. 한중일 후보는 젊은 시장, 강한 춘천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춘천공항 신설, 강원도청사와 법원, 검찰청 통합 이전 등 굵직한 이슈를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춘천도시공사를 춘천관광도시공사로 신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광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춘천을 정말 빛나는 관광명소, 관광의 지역으로 글로벌하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단행된 국민의힘 춘천시장 1차 경선 결과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광준, 최동영 전직 시장 두 명은 경선 배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두 예비 후보는 경선 배제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조금 지켜보고 뭐 지지자들은 무소속 나가라고 계속 뭐 항의하시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이 잡힌 쪽은 없습니다. 무소속을 하든 뭐 아니면 뭐 포기라든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뭐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할 거.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는 27일 TV 토론 이후 29일부터 이틀간 경선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경선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